오랜만에 통별을 하게 되네요. 그동안 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바빠가지고 제대로 뭐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통별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 개인 사주 위주로 올렸는데 이제 금년도 거의 다가가고요. 또 이제 해가 바뀌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동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사 갈 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사 운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사를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내 사주에서 그걸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첫째는 그냥 이사가 있고, 두 번째는 매매 후 이사가 있어요. 내 집을 팔고서 옮겨야 된다. 내 집을 팔고 옮긴다. 또 내가 사무실을 지금 이 건물을 팔고 옮긴다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사와 매매 후 이사는 뭐가 다르냐면은, 매매 후 이사는 매매 운도 겸해야 한다. 이거는 겸해야. 그럼 매매 운은 뭘로 보느냐? 매매 운은 인성으로 봐요. 인성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에 내 사주에 인성이 안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면 인성이 뭐예요? 임수 계수. 계수가 인성이 될 것이고, 지지로는 해수, 자수가 인성이 될 텐데, 자, 그럼 내년에 무슨 년이다 이거? 그럼 갑목일간이 내년에 무슨 년에는 갑목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목일간이 내 그 사람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돼. 무술년이 들어와서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 하더라도, 자, 내년에 무술년에는 계수가 무토하고 합을 해버리면 인성이 날아가는 거 있어요. 이 사람 사주에서는 계수가 있어도 내년에는 이성 못한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 내년에 무토가 와서 임수를 극해서 인생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갑목일간이 그 사람 사주에 갑목이 있거나 또 을목이 있으면 무토가 인수를 극하고자 하나, 비겁이 다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사람은 이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사를 한다기보다 계약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계약운은 뭘로 보느냐? 계약운은 내가 사는 것은 계약운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은. 아, 사는데 내가 부동산 가서 도장 찍고 매매 계약서 다 썼기 때문에 이거 계약운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무당들이나 한테 가면 문서를 잡는다 그래요. 문서를 잡는다. 계약운은 파는 게 계약운이에요. 파는 게. 사는 거는 있잖아요. 내가 뭘 사고자 한다. 내가 돈만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하고 상관없어. 운하고 상관없이 내가 돈만 있고 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하나 있는데 돈 있고 집 한 채 더 사고 싶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성운으로 보지 않는다. 즉 계약운은 문서 잡는 걸로 보는 게 아니다. 이제 무당들이 문서 잡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돈 번다 이 사람입니다. 돈 번다. 돈 벌어서 뭐 하나 사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재물 운을 봐야 돼. 문서 잡는 거는 재물 운이다 이거지. 재물 운이지 이걸 계약서 작성하는 운으로 보면 안 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계약운이냐? 뭐가 계약운이냐? 뻔하죠.
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자,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리는다. 안 팔린다. 또, 계약을 하고 상관없이 팔 수는 있어. 어떻게 팔까요? 계약과 상관없이 팔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세가 아파트가 한 5억 간다이야. 그러면 현재 시세, 이 시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약 한 3천만원 정도, 예, 뭘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다. 요게 시세에 준하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에 준해서 팔릴 때 그게 내 내용이고 계약이에요. 자, 5억짜리 아파트를 그러면 한 3억에 내놓으면 이거 운하고 아무 상관없이 팔립니다. 운하고 아무 상관없이 팔려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학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로또식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가진 물건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운이라 한다, 매매운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끝나고 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은 이 매매운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이 첫째 이게 팔려야 돼요. 이게 팔릴 수 있느냐 내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주 5억짜리 아파트를 아주 파격적으로 3억이나 뭐 한 4억 미만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매매운하고 상관없이 팔려요. 팔립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원하는 가격에서 팔고 갈 수 있는 운이냐, 이게 뭐냐, 매매운 이사운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매매운 이사운은 인성운을 겸해야 된다. 그럼 인성이 지지에 있어도 돼요. 지지에, 지지에서 있어도 되고. 또 자, 내년에 신금 경금일주는, 자, 신금일주 경금일주는 무술년이 인성운이다. 무술년이. 그럼 무토가 내년에 그 사람 사주에 들어와서 이게 손상을 당하지 않으면, 손상을 입지 않으면 인성운, 매매운이 됩니다. 인성이 들어왔는데, 인성이 들어왔는데 이 사주에서 천간에 간목, 을목이 있어가지고 이 인성을 깨버리면, 깨버리면 결국은 인성이 깨지기 때문에, 인성이 깨지기 때문에 매매운이, 매매가 성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천간은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에도 이 술토가 인성운이 들어와가지고 지지에서 깨지지만 않으면 인성운으로 내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이 기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매매운은 따로 있어요. 따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거 간단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항상 운에서 들어올 때 인성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세운이나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사주에 인성이 들어오거나 원래 있거나 하는 인성이 온전하면 된다. 온전하면 그 당해 년도는 인성운이 된다. 매매운이 된다. 자, 그럼 그냥 이사는 어떻게 보고 그래? 그냥 이사. 그냥 내가, 금년에 대학에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건 그냥 이사하는 겁니다. 그냥 이사. 매매와 상관없이 옮기게 되는 경우, 이것은 뭘로 보느냐? 이것은 바로 역마로 가서 가지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럼 자, 역마는 뭘 하느냐? 자, 주거. 내가 집을, 주거 이동.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부서 이동이도 되갑니다. 또 혹은 지역 이동. 내가 서울 근무하다가 지방
지방지사로 발령이 받았다. 이거 지역 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 내가 사업장을 그 종로에 있다가 어디 뭐 딴 데로 옮긴다든가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게 그냥 이사예요. 그냥 이사. 그러면 해외여행. 해외여행도 영마음으로 보느냐? 해외여행은 영마 아닙니다.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은 그냥 여행가 도는 거지 영마를 보지 않는다. 영마는 반드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팁을 계약을 합니다. 호텔방 전전하는 것은 영마를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방을 얻어가지고 있다 오면 그거는 영마에 들어갑니다. 영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영마를 가지고 이사 운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금년에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어.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영마가 빳빳이 살아있으면 이사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금년에 이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적도 없고 이사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할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영마 운이 들어오니까. 영마가 온전함, 항상 운을 볼 때는 그게 온전함이 아니냐. 운에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이동한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들어왔을 때 온전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된다. 온전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된다. 저도 예전 사무실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냥 계획도 없던 리모델링을 한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계획을 하고자 해서 옮기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계획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럼 영마는 뭐예요? 영마는 사마의 장생지와 충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마의. 그럼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연주를 기준한다. 모든 신살, 12신살은 다 연주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모르니까 항상 헷갈리는 일주 기준인지 연주 기준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일주 기준으로 보면 되고 신살이라든가 별자리의 흐름에 따라서 오는 것은 12신살은 다 연주 기준이다. 자, 그러면 신자진생은 뭐예요? 장신지 인목을 장신지를 충원한다. 인목이 영마가 되고 간목이 영마가 되겠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유축생은 뭐예요? 해수가 영마가 되고 천간에 임수가 영마가 된다. 그 다음에 인호술생은 신금이 영마가 된다면 경금도 영마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명인생은 사화가 영마가 되고 천간에 병화가 역시 영마가 되겠다. 자, 그럼 이것만 영마가 되느냐? 또 영마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어찌됐든 신자진생은 목이라 이 말이에요. 을목은 아니에요. 을목은 아닌데 그 사주에 보니까 해묘가 있거나 묘미가 있거나 혹은 그 사주에 해묘미가 있어도 이것도 역시 영마로 본다. 그러면 인목도 아니고 간목도 아닌데 왜 이게 영마가 되냐? 삼합이나 반합은 음양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양이냐 음양 구분이 없어요. 음양 구분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결국은 인목이나 간목으로 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수나 임수도 영마가 될 수 있고 진자도 영마가 될 수 있고 자 신도 영마가 될 수 있고 신자진도 역시 자유축생은 영마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역시 사유, 유축, 그죠? 자, 유축, 그 다음에 사유축. 역시 또 역마다. 자, 그 다음에 인오가 역마가 되고, 오술도 역마가 될 것이고, 그죠? 인오술도 역시 역마운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그 사람 사주, 신자진생이 인목이나 간목이 있으면, 인목이나 간목이 있으면 그 사람 사주 원국에 역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매, 사주 원국에 역마가 있는 사람, 해마다 그러면은 이사를 다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항상 인목이나 간목이 온전할 때 간다, 온전할 때. 이게 깨지거나, 경금이 있어서 깨지거나 하면 역마를 하더라도 안 움직인다, 이게. 안 움직인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 무술년에 해당이 되는데, 자, 무술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죠? 결국은 인오술년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인오술년에, 이 사람, 사람도 기준이 되지만, 두 번째. 이거는 기본적인 틀이고, 자, 역마를 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당 연도의 역마. 자, 그럼 무술년 내년에 2018년 해당 연도의 역마가 결국 뭐예요? 인오술년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은 내년에 경금, 신금이 역마가 될 것이고 사유가 역마가 될 것이고 유축이 역마가 될 것이고 사유축이 역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년에는 그 사람 사주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거나 그 사람 사주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거나 혹은 사유가 있거나 유축이 있거나 혹은 사유축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역마운이다. 이게 2018년 역마운은 이걸로 본다. 이게 2018년 역마운. 네? 자, 그럼 금년 2017년 역마운은 뭐였을까요? 2017년 정유년이었으니까, 그죠? 해수가 역마고 임수가 역마고, 그죠? 자진이 역마가 되고 신자가 역마가 되고 그 다음에 신자진이 역마가 된다. 그래서 사주에 이게 둘이 있거나 이게 해수 임수가 자유롭거나 어디 침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금년에 2017년도에 이동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항상 해마다 역마는 바뀌어요. 그럼 내년에 무술년에는 이게 들어있으면, 이게 들어있는 사주가, 사주 원국에 이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들어있어도 못하면, 이게 들어있어도 화가 강해버리면 경금신금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이동 안 해요. 안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형태에서 자유롭다. 경금신금이 자유롭고 금이 강하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은 역마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서이동, 직장이동, 변동, 주거이동, 사무실이동, 혹은 뭐 지방발령, 이러한 것들을 동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해당 역마를 매년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는 무술년이고 그 다음에 기해년에는 무엇보다 해명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기해년에는 역마가 기해년에는 사화, 병화, 인오, 오술, 인오술 이게 또 기해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사주에서 역마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자유롭고 편하고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주 강할 때는 이동 변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마다 바뀌는 운도 보고 그 사람 원래 사주 원국에서 역마가 작동할 때, 자 신자진생인데 그 사람 사주에서 임목 감목이 없어요. 임목 감목이 없는데 임목 감목도 없고 해묘 묘미 해묘미도 없어 없는데 그 당해 연도에 이게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해와 상관없이 자기 사주 원국에서 역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이 사람이 이동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동한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합에 하나만 적용하면 나머지는 그게 원리를 맞춰서 돌려가면은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사유축년이나 사유축생이 해수나 임수가 역만데, 자, 이게 운에서 들어오다가 묘목이 있어가지고 합을 삼합을 해버리면, 삼합된 오행이 수가 아니고 목으로 바뀌어버리면, 이런 경우는 결국은 운이, 역마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오행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버리면 이때는 역마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해수나 임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있을 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충급 당하거나 합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을 때에 그게 역마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요런 패턴으로 흘러간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이상우는 역마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 매매와 이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매매운도 겸해야 되는데, 매매운은 인성운이다. 인성이 그 사람 사주에서 편안하게 들어와서 어떤 역할, 자기의 역할, 충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매매운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역마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강하면 작용하고 약하면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봐라 이겁니다. 강할 때 작용한다. 그래서 역마를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만 가지고 역마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같이 역마에서 넣어서 판단해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역마 이상우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